안녕하세요, 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방사선의 바다 Sea of Radiation이라는 스팀 게임이고요. 데모 버전입니다. 근데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고 한글이 있어요. 전용 한글이 한국어가 있네요. 그래서 한국어로 했고요. 뭐 없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어, 피라니아, 상어, 개, 가오리. 제가 알 수 있는 건 해양어밖에 없는 것 같죠. 10분 동안 생존. 마우스가 방향을 제어하고 왼쪽 클릭을 길게 누르면 돌진한다고 합니다. 돌진? 오. 키보드 필요 없나요? 없네. 이건 뭐야? 경험치. 딱대. 공격이 물리 피해. 방사능 강도에 피해를 준다. 먹이 기간 반경 범위 증가. 뭐 한번 먹이 기간이랑 방사선이라는 요 갖고 있네요. 시너지를. 아, 머리를 바꿀 수 있구나. 오. 능력치 잘 봐야겠는데? SP도 있네요. 스태미너? 지들끼리도 물어뜯어. 10분을 버텨라. 또 먹으면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된 건가? 게임 알아가는 중. 기다려봐. 체력바가 있는 애들이 있어. 스태미너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접근하는 적에게 50% 물리 피해를 주고 방어력. 체력 재생이 있네. 돌연변. 2레벨 됐다. 잠깐만. 빈 곳에 한번. 이거 칼날이 달렸어요. 저 어떻게 쓰냐? 나 좀 쎄. 10분을 버티면 되는 것 같아요. 머리. 포자를 발사해서 방사능 피해를 준다. 눈 깜빡임마다 앞에 적에게 방사능 피해를 준다. 스턴을 시킨다. 이거를? 쏜다. 체력이 자네. 애들을 잡으면 체력이 오르고. 오케이. 넌 뭐니? 야, 저런데 난전에 딱 참가하는 거야. 애들도 돌연변이가 되네. 나 좀 센데? 나쁘지 않아. 변이 새로 고침. 이거 새로 고침인 것 같고. 지속적으로 휘두르면 적에게 물리 피해를 준다. 좋은데? 꽃게인데? 이거 요 포자 있죠? 요 포자를 싹다 두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크기에 비례하여 물리 피해 증가. 스피드가 문제 한번 써봐야겠다. 보이죠? 눈깔. 데미지 준다. 오케이. 나 좀 쎄. 나름 잘 버티는 중. 야, 꽃게도 있어. 포자이다. 스태미나 한 개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포자를 업그레이드. 자동 발사인데. 그리고 너무 좋은데요. 형. 씨. 눈가를. 포자나 먹힌 거. 2레벨 룬이 된 건가? 나쁘잖아. 나 체력 잘 먹어야 돼. 님. 깍. 야, 이거 야금야금 잘 먹어야겠다. 10분 잘 버텨보자. 활 뭐야? 저걸 부시면은 고기를 많이 주네. 쉘 태그가 붙은 게 필요하니까 이건 좀 그렇고요. 스피드업. 대쉬를 안 하더라도 스피드가 올라갈라나? 딱대. 쟤 좀 크다. 레이드인데? 레이드 해야 돼. 음식물 끌어오는 거 나쁘지 않다 봅니다. 나름 잘 살아남고 있는데요.
어? EJ 노려. 스태미너를 방사능 흡수율 이거를 아니 내가 아까 했잖아. 어, 시너지인가 보다. 아 이거는 시너지가 아니라 어, 패시브고 시너지는 딱히 못 보나요? 아니 이렇게 올렸잖아. 왜 안 올라가? 등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 재밌네. 재밌습니다. 10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게임 재밌네. 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딱대 물어뜯고 바로 발사해. 지느러미가 능력치가 없어 그죠? 오케이 물고. 야 이거 미사일로 가자. 미사일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아닌가? 체력 봐라. 일단은 달아. 야 체력이 많이 필요하네. 스피드도 중요하고 스태미너 중요하고 체력이 계속 다는 거니까. 커졌어. 개 크게 만들어가지고 다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 이 새끼 잡아. 딱대. 그렇지. 오케이 양쪽 다 포대 다 달았어요. 대포 딱대. 포자 2렙이 왜 안되지? 예예예. 미사일? 미사일은 왜 어? 뭘 물어뜯는거죠? 2핀 피해와 동일한 스태미너 포인트로 회복합니다. 너무 좋은데? 스태미너 중요합니다. 좀 못생기긴 했어. 딱대. 스태미너 가져와. 스태미너 중요한 게임이야. 살아남자 여기서. 좋아. 아 산란포자랑 포자 추적이 다르구나. 아 속가. 그랬던 거 죄송합니다. 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못 챘다. 체력 재생이 의미가 크게 있나 싶긴 하네. 아니 그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어. 이게 돌진 중에 물리 피해라고 치면은 스태미너로 이제 대쉬했을 때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스태미너 자체를 많이 못해요. 그죠? 아 욕심 많이 부리면 죽어. 그리고 이건 가능하지. 스태미너 한계가 늘어나네요. 오히려 체력 재생이 필요 없다 봅니다. 이거 먹어서 회복하면 되니까. 딱대. 내 거야! 포자 추적입니다. 포자 추적 3렙. 포자 추적이 좋다. 자동이네. 딱대. 문. 크게 비례하여 물리 피해 증가. 지금 좀 큰 상태죠?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간다는 소리지. 내 체력이 거의 초당 70 빠지거든요. 계속 잡아야 돼 이거. 스태미너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니면 기본 스피드를 올려가지고 어,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시를 굳이 많이 쓰지 않고. 피라냐 머리 일단. 대시 애껴. 와 존내 크다. 개징그럽다. 야, 저거 얌전히 해서 먹자. 레이 아 저 새끼들도 체력이 차네. 물리 피해 업.
문은 피해가 없이 되겠지? 야! 레이드인데 거의? 문 체력 포인트 30 체력 1개 이쪽을 가자 어때? 아 형! 개쎄네 이해했습니다 게임 이해했구요 좋아 좋아 난 재밌어 상어 머리 나쁘잖아 지금 포식 나쁘잖아요 더 그 획득 범위 아이템 획득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머리 바꿔 물 봐 그냥 스피드 올려야겠다 스피드 올려야 돼 어 스피드 올려 이거 포자로 갑니다 추적 포자면 더 좋을 듯 추적 포자를 온몸에 달아 살라는 좀 스피드 12% 나쁘지 않다 봅니다 오케이 좀 얘가 언밸런스 하지만 그냥 이동하는 이 속도가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럼 굳이 대쉬를 안 쓰고도 이동을 할 수 있다 딱 봐 아 징그러운 새끼들 이거 이 새끼 뭐 낼름낼름 스피드업 와 뭐 날라왔어 지금 딱 돼 일장이 되겠어 스피드업 좀 빨라지는 건가? 기본 대쉬했을 때만 빨라지는 건지 눈 아니야 살람포즈 아니야 스피드업 레벨업 얌전히 하자 스피드업 어? 아 이거 스턴 걸린다 했지 저거 요거 스턴 걸린다 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이 지금 엄청 올리고 있어요 지느러미 끝났다 상어가 이거 앞지느러미 맞아? 뒷지느러미인가? 물리 피해 해골 대가리 업 40댐 나와요 나쁘지 않은데? 딱대 새끼야 그 보스 레이드만 조심하면 된다 방사능 강도가 또 증가하긴 하네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야 이번 판 좀 괜찮은데? 뭐 없지만 포식이요 어, 아이템 획득 범위 좋아 이거 지금 생존이다 딱 돼 약한 놈들은 잡을 수 있어 어 이거 곤란한데요? 바꿔줄거야 바꿔줄거야 좀 기계 하죠 꼈어 꼈어 어 데미지 세다이 아 제가 원하는게 죽어도 안나오네요 보자 포자 들어간다 임마 조금이라도 딸피라도 포자 들어간다 딱딱
매초 스피드의 2%에 해당하는 체력을 회복한대. 어, 나쁘지 않은데? 나 스피드 꽤 높지 않아? 어? 스피드 더 올리면은 안 죽어. 나쁘잖아 이거. 이거 버티자. 이 정도 버틸만한데? 보자. 보자 3개 씁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해줘. 이거 궁금했어. 어떻게 되는데 이거 물어 뜯으면. 어, 공격하겠다 이거지. 오, 유전자 조각 획득. 뭐죠? 유전자 조각 기단. 야, 포자만 나와봐. 너 다 죽는 거야. 스피드 업 시키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안 죽어 그러면. 아, 레이드 튀어. 어, 저거 봐. 미친놈들. 저거는 어? 예외잖아. 체력 안 답니다 이제. 달긴 다는데 버틸만하게 달아. 딱대. 크게 비례하여 물리 피해 증가. 이번엔 버티겠는데? 10분 버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레벨업 나쁘지 않고. 징그럽게 생긴 거 다 잡아. 호자 추적 왔어. 일단 달아. 어, 좀 커졌죠? 확실히. 야, 저거 어떡하냐? 촉수? 와, 이런 애 잡아야 되는데. 방사능 강도가 이거랑 관계 있겠지? 물리적인 피해고 방사능 강도가 이제 요 데미지일 거야. 미사일 데미지. 나쁘잖아. 안돼 안돼 안돼. 못 비벼 못 비벼. 뒤질 뻔했네 씨. 어, 체력 한 대 맞으니까 반피가 깎였어. 이거 더 반경을 늘려가지고 요 미사일 반경을, 포자 반경을 더 늘려가지고 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저 너무 크다. 야, 야, 미쳤다. 쟤는 학살하고 다닌다. 쉣. 딱히 고르기 없네. 저 어떻게 잡냐 진짜. 안 잡아도 되긴 합니다. 버티는 거라서 5분만 더 버티면 돼. 저 촉수에 맞지. 야, 체력 봐. 근데 둘이 싸우면 되잖아. 좋아. 방사능 강도 증가입니다. 방사능을 어, 노노. 유전자 조각은 데미지 100이야 대쉬로 박으면. 저걸 어떻게 잡냐 이거지. 아, 산란 말고 좀 나와라. 호식. 나이스! 지렸고. 잡았어 잡았어. 동쪽이 제왕 잡았어. 서쪽이 제왕 남았죠? 아씨. 스피드를 올려서 재생력을 좀
스턴 놓. 어 이거다 방사능 물질. 저거 먹으면 방사능 강도가 올라간다는 거였죠? 아 저 새끼 완벽해. 좌우 경계가 완벽하네. 빈틈을 노려야 된다. 좋았어. 저 뭐야? 어. 나도 좀 커지고 있다. 아, 야. 혓바닥 낼름 저 씨. 얘만 잡으면 돼. 뒤쪽이 좀 여기 좀 비었어. 형 형. 나이스. 요거디. 나 좀 쎄. 내가 제왕이야 이제. 좀 커질 것 같은 새끼 있으면 잡읍시다. 어떡할 건데. 완벽하지 않은데. 야, 딱 뱉어, 새끼야. 꿀맛이다. 후자 추적. 후자 추적만 3개씩만 달아도 개사기일 듯 싶습니다. 어, 덤벼. 어, 안 돼. 데미지 봐라. 고기를 뱉어라. 이런 건 부셔줍시다. 부셨고. 오, 좀 치냐? 2분 남았어요. 좀 쳐? 어, 왜 이래? 방금 무슨 현상입니까? 어 해골이 나왔다. 해골 대가리. 크으. 5초 동안 누적도 있네요. 오. 그 물 속에서 물고기 키우는 게임 있거든요. 비스무리한 게임. 뭐더라? 피드 모식갱이였던 것 같은데. 더 위급은 못 가죠? 어, 못 가네요. 야, 물리피 방금 200, 300, 230? 이렇게 뜨는 것 같거든요. 아, 많다, 먹을 거. 변 새로고침이요. 새로고침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하는 걸 좀 얻으려면. 근데 이게 너무 급하지만 않으면은 어, 깨기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개. 산란은 아니고 상어지느러미는 나쁘지 않을 듯. 올려줘. 깨버렸다 깨버렸다. 40초 남았습니다. 40초 동안 죽을 것 같진 않은데. 보스가 존재할까? 좀 쳐? 새로고침 3개겠지 그러면? 포자의 거리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 좀 더 길었으면은 너무 사기였겠죠?
와, 내가 최강자 됐어. 이 바다의 최강자. 성공. 끝. 야, 유전자는 아직 열리지가 않았구나. 유전자로 이제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를 하는 느낌이었겠죠. 아, 이거 정식으로 나오면은 할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 너무 느리다. 이렇게 보면 사막이나 이런 걸로 한판 딱 해볼까요? 이게 좀 잘 커야 돼.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고, 아무것도 파츠가 없어도 버티기만 잘한다면 가능할지도. 아, 물리로 갈까? 안 죽고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임이다. 그래, 이런 거. 어? 고기 덩어리와 해초도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 잘 싹? 이게 모든 부위에 달린다면. 안녕? 잘 싹? 나쁘지 않은지도. 피드 먹어주고요. 안녕? 잘 싹? 잘 지내? 잘 싹? 잘 싹? 잘 싹? 잘 싹 개차죠. 가져와. 잘 싹? 방사능 강도 증가. 아, 근데 방사능 강도가 물리 피해라서 굳이 필요 없긴 한데 안 먹었어도 됐습니다. 사실 물리 피해네 이것도. 상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 하나 먹고 버텨 버텨. 버텨 스피드 올려줘. 스피드랑 물리 피해 올려주면서 아 상어머리다. 물리 피해 나쁘잖아. 머리는 달고 있어야지. 그치. 빰 따고 빰 따고. 촉수가 좀 아쉽긴 하다. 물리비에 올라가고요. 야, 쟤는 커진다. 견제해야 되는데. 물리비에 또 올라갑니다. 견제. 데미지 올라간다. 새로 고침이요. 원하는 거 좀 이번에 얻어봅시다. 야, 너라도 다 있자 일단. 얘도 물리 피해야. 사마귀가 잘 나오면 사마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버리고. 야, 좋아. 야, 사마귀다 이제. 이거 칼날 칼날 상어 가는 거야. 야, 속이 좀. 야, 너 좀 부위가 크다. 나이스 나이스. 왔고 왔고. 삼삼하기 모짜라게 해줘야 돼 이런 새끼들. 야, 넬름이 왜 넬름 나는 안 나오지? 왔어. 오씨 방금 좋았다. 와, 이 새끼들 기간 커지는 거 보세요. 어? 어? 이거 좋은데? 방금 보셨어요? 도는 거?
일단 박는 게 낫고 돌아. 그렇지. 돌아. 돌아방. 좋은데? 도는 게 미쳤네. 물리피해. 아 스피드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 야 큰일 났다. 그렇지 휘린드. 휘린드 이 새끼야. 휘린드 휘린드. 휘린드 미쳤고. 아. 야 저거 레이드다. 스피드가 너무 낮다 그죠? 아 미치겠네. 원하는 스택을 쌓기가 쉽지가 않네. 형 형 야 튀어 튀어. 나 못 움직여. 스피드요. 아까랑 좀 달라. 너무 느려. 야, 저 레이드 됐다. 아, 레이드 몬스터로 만들었네. 버텨, 버텨. 오케이, 사막이 나왔고. 됐어, 다 바꿨어, 사막이로. 거의 개징그러운 에일리언이 탄생했습니다. 호이, 호이. 칼날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휘린드 돌아. 야, 저 지랄났다, 어떡하지? 아, 이 두 마리 어떡하냐? 새로 고치면 돼. 벗어나야 돼, 여기 벗어나야 돼. 60댐? 아 지랄하지마. 죽는다 진짜 저거 닿으면. 살아야한다 살아야한다. 야 포식자가 너무한데? 스피드 야! 진짜 이번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좀 믿어 믿어보십시오. 아 칼날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물리피해 스피드 중요하고요. 네, 뺏어먹고. 야 이거 중요해. 어, 획득범위 어느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촉수보다는 칼날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새로고침 중요합니다. 원하는 걸 뽑으려면 새로고침이 좀 많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로 와봐. 야 갔대. 얘네들도 체력이 초당으로 단단 말이지. 몰래 뺏어먹으면 돼. 널리고 상어머리 갑니다. 어 상어머리로 가고 칼날로 가는거야. 스피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다 왔고 난 빈대 달아. 알아서 때려주고. 날라다녀. 급할 거 없다. 그렇지. 물리피해. 스피드도 올리고 물리피해도 올리고.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사막 옆 갈겨. 그냥 갈겨 갈겨. 야야 어야 뭐야. 어렵네? 왜 이렇게 어렵지? 안녕.
얌얌얌 천천히 하, 천천히 그만 먹어 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스피드 올리면서 야금야금 살아남아. 무기는 나중에 해도 돼. 나오면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이야. 뒷방. 그렇지. 새로 고치면 하나 가져갑시다. 이 온몸을 사마귀로 도배하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남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마음이 급해서 그래. 일로와 일로와. 딱대 좋았고. 사마귀 너무 잘 나오는데요? 이번에 사마귀 하라는 소리지. 옆구리 물어. 그렇지. 갈기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포식 한번 할만해. 이거 먼저 애들 많은 데서 힐링도 돌아서 한번 더. 됐어. 이제 아마 획득 범위는 괜찮지 않을까. 아 저 무서운데? 새로 고치면 3개면은 원하는 거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물어대 물어대. 갈겨. 그렇지. 3개다? 나이스. 얼마나 커지지 한번 볼까? 어 많이 커지네.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나네. 목표는 다 모든 사마귀 부위 달고 3렙을 찍은 뒤에 4개 정도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원하는 거? 잘 살아남았다 나름. 힐링도 돌면서 이제 고기 먹으면서. 아 저 새끼도 질랄았네 저거. 아 진짜 금방 크겠다. 됐어. 이 정도면 됐고. 사막에 나왔고. 하나 키워놔. 돌려. 그렇지. 돌려 돌려. 그렇지. 좋은데? 좀 손이 아프긴 한데. 대가리? 대가리 2렙. 물리 피해 올리면서. 빰 따고 보이죠? 빰 따고 올려쳐. 빰 따고. 아, 저 지랄 맞네. 저거 어떡하냐. 획득 범위도 나름 잘 먹은 듯. 머리끝 대가리 다 키웠습니다. 형 하나 몰랑 갈겨. 오 굿. 휘는데 너무 좋았고요. 끝났고. 촉수 아니고 머리 끝났고. 스피드랑 물리 피해 올려. 올리긴 올려야 돼. 지금 이거 갈리면 된다. 그렇지. 물리 피해. 형! 아 이거 어렵네. 어떻게 했겠냐?
나 어떻게 했겠지? 아, 촉수 한번 믿어. 이게 커지면은 빰따구가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때까지 키우는 게 어렵지. 상어머리 가야 돼, 가야 돼. 물리니까. 촉수 키워. 그치. 얘가 또 먹어주거든요. 얘가 먹이도 먹어줄 수 있다 했어. 빰 따고. 빰. 빰. 아. 오,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빰 따고. 데미지만 올리면 개징그러울 것 같은데? 빰 따고, 새끼야. 조종하기가 쉽진 않은데. 아씨. 그래도 이 예? 진흙 이 뭐야? 촉수가 다섯 개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앞에 달아. 앞에 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야. 뒤 알아서 때려주길 바라자고. 이 정도 범위면은 요런 애들도 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나이스. 크기 비해 내 데미지 업. 뭐야, 거의 날개죠? 날개 됐다. 아, 기간을 못 옮기나? 아, 맘에 안 드네. 이걸 앞으로 옮기고 싶다, 날개를. 빰따고? 빰따고? 빰따! 빰따고? 개차해지네, 빰따고. 좋은데, 그거보다 빰따고가 더. 빰따고? 빰따고? 빰따고 40댐? 빰따고? 빰따고? 스피드업. 천천히 키우자고. 빰따고? 오, 야, 이거 고기도 먹어주는 게 개꿀인데? 이 빰따구가 좀 더. 빰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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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따구 좋았고. 상어머리 달아줬고요. 너도 빰따구야? 이게 좀 더 멀리 애들을 칠 수 있으니까 좋긴 하거든요. 스피드업해. 안돼 안돼, 밀지마 제발. 그렇지. 촉수가 많이 안 나와요. 이거 뒤에 잘못 달았어, 빰따구를. 야, 변이. 빰따구? 이걸로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게요. 방향을 맞추기가 쉽진 않지만. 오지마, 새끼야. 빰따구. 빰따구, 새끼야.
데미지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습니다 지금. 깜따구 깜따구 처리 가능. 레이드 이렇게 이렇게 껴껴 어. 죽을 뻔. 스피드가 좀 높으니까 체력 회복이 좀 용이할 겁니다. 저 어떡하냐? 오지마. 살아야 한다. 오! 오! 레이드 처리해. 나이스 나이스. 아 저거 지르.. 와 개징그럽게 생겼어. 아직 잡을 때가 아니야. 아 저거 왜 다 따라다니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약한 것 같.. 너무 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저거 좀 나와봐. 아파 개 아파. 4분 남았습니다. 야 이거 아까랑은 아까는 완전 어? 찐 보스였는데 빰 타고 때리는 애로 바뀌었어요. 물리피는 계속 올려주는 수밖에. 아, 데미지가 아까보다 진짜 안 나온다. 너 나 넬름은 왜 없냐? 곧 죽어도 안 나와요. 저 어떻게 잡지? 와 넬름 진짜 아프다. 안 나옵니다. 3분 남았고 촉수 안 나와요? 나왔다.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야 이거 아 재밌어. 와 아, 잡았다. 아 저거 진짜 개무섭다. 제발! 아하 나오지 않습니다. 체력이 너무 조금밖에 안 달아. 이거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라도 깬다. 개징그럽죠? 이게 뭐야?
레알 방사능이 바다네. 약한 거 빼고는 나쁘잖아. 나도 빰 따고 때릴 수 있어. 빰 따고 생각보다 약해. 근데 그죠? 좋은 거는 야! 어, 자폭병이었구나. 야 씨 죽을 뻔했네 씨. 다 맞아야 되나 저거? 끝까지 안 나옵니다. 끝까지. 어, 형. 맞으면서 해야 돼. 맞으면서. 속수로 체력 회복하고 좀 맞아주고 또 맞아주고. 아, 미친. 하, 자, 이까지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능의 바다, 방사선의 바다라는 스팀 게임이었고요. 데모 버전인데 이게 좀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정식으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룡이었습니다. 끝!